두 번째 주제 발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한의학 자원을 활용한 케어팜 모델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의 이영미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미 교수님께서는 오사카대에서 의학 박사를 받으시고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 단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대한약학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왜 연자분이 소리가 작게 들리나 했더니 이 마이크가 성능이 조금 더 좀 더 커야 될 것 같긴 하네. 제가 힘을 줘서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 학회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김광진 회장님이야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평소 때 치유농장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해온 바를 한번 좀 오늘 발표를 하려고 좀 너무 다양하게 넣어놨긴 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나중에 수렴을 해서 저에 맞는 치유 농장을 하는 예비 창업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보다는 이 세션이 그 창업한 사례를 좀 발표하는 자리라서 저 그 방향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황,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현황, 그 다음에 익산시의 현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익산시 왕궁면에 살거든요. 그래서 왕궁면까지 좀 좁혀가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가 심하고 있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코로나19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투자 회복,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종식 극복을 위한 뭐 경제 충격 최소화, 탄소 중립 기반 마련.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항상 듣는 이야기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치유 농업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요. 이제 앞에 연자분은 주로 이제 도심권 내에 도시 농업에 집중이 돼 있으셨다면 저는 이제 도 외에 있는 치유 농업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가 경제,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67.6%가 경제통상,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69.5%, 식량 안보가 7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 농업을 할 때 앞으로는 농업이 힘든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해오셨지만 농업 농촌 기반의 6차 산업 육성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 앞으로의 방향이고 뭐 이스라엘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력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재배관리, 수확, 선별, 출하, 유통, 소비까지 그래서 이런 1차, 2차, 3차 산업에 한 6차 산업이 앞으로의 저희들의 미래이겠다 생각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아마 농진청 내에서도 그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체에 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세미나 가서 제가 얻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비자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인증서도 개발하고 뭐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 획득하고 뭐 GAP 인증도 받고 그래서 업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먹거리 안전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업체는 또 새싹인삼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의 복지 그래서 행복 경제권, 경제적 자립권 공유를 해서 도시농업 부분에도 이제 이런 트렌드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 자원을 연계한 치유 농장 부분에서 보면 농작업 활동 플러스 뭐 식물 동물 뭐 웰빙 음식 농촌 문화가 어우러져야 정확한 그 좀 더 스토리가 많은 그런 치유 농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 치유 뭐 교육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교육기관 간의 연계, 사회복지기관, 재활기관 간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은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덜란드도 이런 치유농장 서비스 체계를 좀 봤는데요. 결국은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진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 부분에 특히 복지 부분에 좀 연동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어팜이 구축이 되면 지자체와 고객과 컨설턴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체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전라북도 얘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여행 체험도 이제 1번지 뭐 또 새만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 주력 산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생명으로 특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좀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라는 곳도 농생명 용지가 3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변 도시 지금 조성이 착공을 했고요. 지금 24년까지 1.2조 원이 투입이 되어서 2만 명이 살고 있는 수변 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시도 그 관광 벨트와 함께 이 수변 도시 하면 많은 그 인적 자원들이 이제 몰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의 장점은 이제 육해공이 다 교통 체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그다음에 공항 또 철도 이게 이제 익산과 연동해서 가능한 부분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익산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콘텐츠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농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거 연계하는 방안을 많이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지금 한 할인 뭐 풀무원 뭐 네오크레마 뭐 순수본에서 100여 개 기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11대이긴 하지만 지금 12대 센터들이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뭐 소스 센터라든가 뭐 기능성 원료 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업전들이 많고 저희 집에서는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도 이번에 7월 달에 유치를 해왔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전체 지도이고요. 여기에 이제 5대 유망산업이 전부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이런 인프라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실 텐데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지금 차려져 있었고 이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은 좀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특히 청담 농업 쪽은 이제 농기계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재와 좀 연동이 됩니다. 건강관리 패러다임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0, 2.0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3.0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건강 수명 시대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예방, 그동안에는 치료와 치유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예방과 관리 키워드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획을 할 때 되도록이면 데이터 기반의 웰니스,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쪽에 사업 계획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 정보, 개인의 뭐 유전체 정보나 라이프로그,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 플러스 공공 건강 정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거에 맞춰서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헬스케어 3.0 시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밀 의학으로서는 그동안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군들을 분석을 해서 A 약물에 맞을 분, B 약물에 맞을 분, C 약물에 맞을 분을 환자를 그룹핑해서 맞춤형으로 약물을 지원을 했다면, 정밀 예방은 미리 그들의 잠재력, 발생 가능성, 뭐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유전자 검사나 기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감안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인들을 앞으로 당신은 이런 병이 올 겁니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정밀 예방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처방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슨 무슨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무슨 무슨 식품으로 어느 정도 양을 드세요라가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의 미래의 처방전일 거다.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하게 무슨 항암배추라든가 뭐 특정 음식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약적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또 맞춰서 약재의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분의 건강 상태를 건강보험공단에 상태를 보면 이분이 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라든가 위장관이 약하시면 거기에 맞는 약재를 골라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뭐 음료를 드린다거나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유 힐링 프로그램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한방 힐링 명상, 자연숲 치유, 뷰티 스파 이런 거를 좀 코드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한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여성, 남성 중에는 여성이 좀 더 높게 나온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한의 임상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핵심 지표 선정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툴을 쓸 수 있는데요. 맥진이라는 것도 이제 예전에 한의사분들이 손을 대서 했던 그런 맥진을 이제 기계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체형이나 자세를 또 분석한다거나 이제 관절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혀를 보거나 안면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기계가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 이분의 음성에 뭐 소리 높이 낮기, 굵고 가늘기 이런 거 또는 복진 이런 것들로 이 개인의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 기반에서 서비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경남하고 전북이 같이 초강약 프로젝트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그때 웰리스로 한번 기획했던 건이 있고요. 나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도심권으로 수도권으로 지금 인구가 50%가 넘어갔고 앞으로는 70%까지 갈 거란 예측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위원회나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할 건가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또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는 그러면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인구가 불만 2만이나 뭐 7만, 8만, 14만이어도 세계적인 그런 거점 도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사례를 봐서 저희들도 살 길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치유농업도 저희들은 거기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그 네덜란드의 바잉원 푸드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성공 사례로 잘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익산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익산은 잘 아시다시피 익산역이 있다 보니까 KTX로는 66분, SRT로는 58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새만금도 한 30분, 세종 1시간, 뭐 그리고 최근에 또 김천하고 전주하고 또 그 SOC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도로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익산시 지도를 좀 보시면 이쪽에 산이 좀 있고 이게 금강이고 여기가 이제 CC도 있고 좀 그렇고 또 이쪽 서부 쪽, 아 여기가 동부고 여기 서부인데 동부 쪽에도 산이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야입니다. 평야가 굉장히 많고. 저희 집이 이 왕궁 저수지가
익산시에서 가장 큰 저수지예요. 지금 작게 보이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는 요 시내권에 있고 좀 변두리권에 있고 이제 나머지가 그런데 예전에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도농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는 치유자원들이 뭐 한옥이나 여러 가지 캠핑장, 뭐 테마공원, 그래서 뭐 보석 테마 관광지, 뭐 미륵사지, 숭림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산림청에서 익산에 치유의 숲을 유치를 해서 이제 한의학과 좀 접목을 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고요. 익산에는 또 최북단 야생 차나무 군락지가 또 함나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보석 축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석으로 특화된 부분이 꾸준하게 있고요. 근데 서동과 그 마하고 있는 선화공주 같이 그 스토리 그것도 이제 서동축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천만송이 국가축제가 또 해서 71만 명이 지금 오가는 그런 축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국면으로 넘어가 보면 익산시 안에 있는 왕국면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 자료들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익산 문명의 최초 발상지이고 뭐 최다 선사 유적지를 가지고 있고 또 유일한 왕궁터이고 그다음에 왕궁리 유적지, 뭐 미륵사지 연동,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익산 보석박물관 다 연동. 그래서 그 연동하는 부위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 현재도 인프라가 잘 갖춰졌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건 의료 관련 학과가 지금 이거는 일부 뭐 영양사나 이런 분들까지 다 넣어서 그러긴 하지만 저희가 뭐 익산, 원주, 경산이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긴 하지만 보건 의료인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익산이 가장 많고요. 보건 의료인으로서는 이제 전국에 상당히 그 역할을 하는 게 원광대학교이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계열을 전부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 전부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 거기에 이제 부속 병원을 8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한 개가 더 장흥 통합 한방병원까지 포함해서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들이 지금 전국에서 모이는데 이제 졸업 후에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지역에서 역할하시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가 83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건강, 치유, 신약 이런 관련 것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원광 디지털대학교가 이제 같은 익산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원광 같은 재단 안에 있는 학교고 여기는 이제 웰니스 관광학과, 뭐 한방 건강학과, 요가 명상학과, 창문화 건강학과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그래서 한 5년 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100% 온라인으로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4년제 학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대학을 연계해서 이런 치유농장 전문 인력 양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농장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과 연계하면 훨씬 더 많은 인적 자원들하고 교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새롭게 많은 것들이 태어날 거라고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관련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치유 농장에서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명상 스파도 이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익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하고 또 치유 밥상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런 내용이고 이제 저의 또 강점은 오사카대 의대에서 학위 받을 때 아토피 관련 학위를 했고요. 또 이제 지금도 계속 그 관련 소재를 계속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특화를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이게 저희 집인데 600평짜리 집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지금 예정지, 치유농장 예정지는 지금 요 위치인데 한 1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가장 큰 저수지이고 환경이, 주변 환경이 아주 좋고요. 또 집에도 이렇게 정원들이 잘 꾸려져 있고 입구 쪽에 이런 갤러리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이제 뭐 카페든 뭐든 어떤 형태든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현재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를 다 구비를 해서 지금 김제 농장을 좀 임대해가지고 좀 재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는 익산으로 좀 옮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분들이 다 이런 거 전문성이 다 있으셔서 언제든지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희 남편은 또 면역학 전공자라 아까 같은 면역 질환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네 편이 더 추가돼서 지금 130편인데 이제 저는 논문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써왔고, 앞으로 치유 농업이나 여기에서도 앞으로 SCI 논문을 좀 많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연구 업적을 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기업을 제가 이제 산학협력단장을 할 때 설립을 해서 전국 1위의 학교 기업 우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운영한 사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재들을, 특허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 판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품 개발 교육도 시켰고, 현장 실습 창업 교육도 시켜봤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유 농장과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익산시 알아보니까 귀농하우스 뭐 농촌 미리 알아보게 하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뭐 수도권 분들이 오셔서 잠시 머무르면서 뭐 치유 농장에서 또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정부에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을 좀 따와서 뭐 치유 농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게 이제 지원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이제 농산물 자원이라든가 특히 농촌 문화 자원의 활용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 중인 정책 사업,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업들, 그리고 한의학과 접목시켜서 특히 지역 특화 상품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케어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직접 몸으로 치유 농장을 경영하시는 내용까지 보여주셔서 케어팜 구축에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를 진솔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창업은 안 했고요. 네. 그냥 재배만 아들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플로어에서 질문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좋은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김종윤 교수입니다. 지금 한의학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것들이 진짜로 융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케어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농촌 부분도 있고 식물 기르는 농업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관광이라는 산업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한의학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러한 여러 전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약간 간극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게 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게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교수로 있었고 그전에 무슨 이제 보직도 해왔지만 밖에 나와서도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해보니까 모든 정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고위직 공무원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네트워크를 저는 우수 사례 만드는데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발의를 했는데 이 부처와 이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안 될 때는
제가 가운데서 좀 이렇게 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일은 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게 좀 인연이 좀 있고 좀 믿음이 좀 가는 사람이 얘기한 것과 그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처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교수가 얘기하는 게 더 잘 먹힐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처와 부처 간은 잘 안 될 때는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의 융복합이 아주 중요한데 직접 그런 걸 지휘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자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우리 김광진 회장님. 예, 회장 김광진입니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치유 농업을 하면서 실제 의학계하고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의학 뭐냐 한의학계하고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조금 어떤 관심이 가는 게 아까 그 건강 정보 빅데이터 활용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의학도 그 데이터 표준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치유 농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미리 빅데이터로 예를 들면은 건강 정보를 좀 분석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변하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그쵸. 통해서 뭐 분석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가능하신지 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 정부 부처에서는요 디지털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을 계속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기획을 이미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 그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 웰니스 쪽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바로 치유 농장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 농장을 한다면 전 그거는 꼭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의약은 결국은 사상체질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그 사람 맞춤형의 체질이 감별이 되면 그 체질에 맞는 약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 필요하면 추가로 뭐 요가나 명상이나 운동하고 다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이 이제 원광 학원 안에는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우수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약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또 학회나 농진청 그리고 여기 학회에 소속된 교수님들께서는 치유와 관련된 이 농업 치유와 관련된 또 논문들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를 잘 엮어서 해나가면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